안녕하세요. 요리입니다. 지금 밤 11시입니다. 좀 많이 부끄러워서 원래 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만 첫 번째 영어 일기 입니다. 원래는 11월 7일 부터 시작을 했고요. 제가 한 2주 정도 했었는데 오늘 길거리에 살짝 외국인을 봤는데 뭔가 한마디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났었습니다.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나는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다. I woke up at 5:30 a.m. this morning.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. I like coffee.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. I'm drinking a cup of coffee now.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. So I'm happy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I woke up at 5:30 a.m. this morning. I like coffee. I'm drinking a cup of coffee now. So I'm happy. 네. 이제 영어 읽기 끝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본어로 잠깐 적어봤습니다. 일본에는 제가 조금 회화를 일본 분들 만나면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. 한번 일본어 일기도 발음해 보겠습니다. 私は今朝5時30分に起きました。私はコーヒーが好きです。私は今コーヒーを飲んでいます。だから私は幸せです。네, 오늘 저는 영어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영어 일기를 적어보기 시작을 하였고 또 이 서툰 영어 일기를 만 하고 나니 좀 부끄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일본어 일기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직접 글씨를 적으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직접 글쓰기를 하고 일기도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복습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만 지금 밤 11시이거든요. 잘 주무세요.